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세 요새 폐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상속세 폐지 될까요? 그럼 폐지되는 걸 원하십니까? 아, 되면 좋지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는 확률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대체로 요새는 다 부동산 값이 올라서 많이들 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서울 같은 데는 이제 거의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배우자 있고 자식 상속인들 있고 자식들이 있는 거를 전제로 하면 10억이 기준이죠. 그러면 10억이 넘어가면은 상속세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한 자리 그렇습니까? 숫자다. 그러면 이제 네. 나머지 5%라고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95%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될 것이고, 5%나 가령 이제 5%이든지 10%든지 상속세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세금 내고 싶어 하겠어요. 당연히 폐지하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결론은, 예. 논란이 일고 있는 상속세 폐지는 네. 가진 뭐 재벌 3, 4세나 뭐 이렇게 있는 집안에 국한된 얘기인가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별로 영향이 없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 폐지 논란은 어떤 세금 전체 체계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속세 폐지하자고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관성도 없고. 중요한 거는 뭐 기업 승계가 안 되니까 힘들어 죽겠다. 요즘 재벌들도 뭐 3세에서 4세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볼멘 소리로 나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이중과세 논란, 그게 상당히 예. 법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세금을 피상속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낼거다 냈단 말이에요. 예.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근데 상속세로 상속인들 보고 새롭게 소득 생겼다고 내라. 그것도 소득이냐? 첫째가 그것도 소득이라고 봐야 되느냐? 저는 볼 때는 그거는 소득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그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앞에서 다 거둘 깨끗한 돈을 넘기는 것인데 예. 왜 그거를 가지고 세금을 내려고 하느냐? 세금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자와 약자한테 받아내는 것이고 상납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역에서 개인이라면은 강자가 내 영역에서 사업해가지고 돈 벌었으면 되나. 일정 비율, 보호 비율이라든지 내가 그런 거 사회시설, 기반시설 해놨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재산을 벌어가지고 그동안 낼거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순전히 그 사람 것이다, 이거예요. 그 예. 사람이 그거를 팔든지 물려주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중과세 논리가 상당히 저는 볼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그런 이중과세 논리에 근거해서 없다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당분간 다툼의 여지는 있겠군요. 이중과세 측면에서.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속세가 폐지될 때까지는 계속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는데, 예? 국가가 마다할 리가 국가가, 그렇죠. 없죠. 강자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고, 네. 국가도 개인하고 똑같죠. 돈이 더 들어오는데 시국고 받는 거죠. 그걸 자기 스스로가, 아니, 나돈덜 받을래?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국가 세금이라는 거는 누가 써요? 결국은 정치인들이 그 정책을 펴면서 쓰는 돈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 돈 누수라는 건 항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쓸 돈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해년마다 세수를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쓰고 싶어 하는 돈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쉽게
상속세 폐지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변호사님, 상속세도 양도세나 이런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조사 결정 세목이라고,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신고 세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원칙, 세금의 일반 원칙은 납세자가 알아서 잘 신고해라 이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신고 세목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는데 예전에는 결정 세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알아서 결정해 줘 가지고 소득세 얼마 내라, 법인세 얼마 내라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자진해서 신고해. 신고하고. 대신 잘못 신고하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게 이제 가산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는 아직까지 조사 결정 세목으로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신고를 하더라도 그걸 국가가 자기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신고가 타당한지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꽝 찍어줘야 끝난다 이겁니다. 아, 그럼 신고하고 나서 국가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확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했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항시 상속세는 상속세 신고 후에 뭐가 있느냐, 세무조사가 있어요. 아, 네. 전수조사인가요, 상속세는? 의무적으로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액수가 적으면은 이렇게 보고 재산도 별로 없으면 그 기록으로 이렇게 떨어버릴 수가 있는데, 아니, 액수가 크고 상속세 재산도 많고 그러면은 나오죠, 세무조사가. 그런데 세무조사가 조사 3국에서 나올 수 있고, 서울청 같은 경우는 조사국에서 3국, 3국에서 상속 증여를 담당하거든요. 일반 거기, 개인들이요? 그렇죠. 네네. 상속 증여세에 관한 모든 거는 그쪽에서 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든지, 그러면은 이제 조사국에서 하는 거하고 세무서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국은 뭐를 더 사차치 뒤질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세무서는 일단은 이제 액수가 적고 상속 재산이 적으니까 이제 위임을 시킨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두 명이니까 남편하고 저와서 네 식구거든요. 그럼 이 상속세도 뭐 공제나 이런 거 인원 가족수하고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뭐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나 어떤 상속세가 적용되는 국가는 다른 나라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일단은 상속세 결정하는 거는, 세액을 결정하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일단은 상속 재산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괄 공제 해줄 거 해주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해줄 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세가액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표 만들었으니까 세율을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액수마다 어떻게 세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억에서 30억, 30억 이상은 50%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높다고 그래요. 네, 예. 50%가 넘으니까, 50%니까 상당히 높죠. 미국 같은 데 보면 소득세율하고 그 가치 상속세율을 이렇게 일치를 시켜놨대요. 그런데 우리는 소득세율보다 엄청 높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속세가 유산세제 방식이 있고, 유산세제 방식이라는 거는 가령 이제 상속 재산 전체가 30억이다. 그러면 30억에 이런 식으로 상속세 공제할 거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율을 곱해버려요. 네. 네. 그러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20억이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가령 일단은 이제 30억 이상이다. 50억에서 30억이 나왔다. 그러면 30억 곱하기 50%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5억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15억에다가 상속인들이 4명이다. 그러면 4분의 1로 나눠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지분별로 이제 30억을 4명에서 그 전부다가 이제 6억씩 4,6,2,4 4,7,2,18 7억씩 받았다. 네. 그러면 7억을 가지고 세율을 곱해가지고 상속세를 산정해가지고 그만큼 부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자는 적게 나오죠. 세율, 예, 예. 그렇죠. 금액이 낮게 잡히니까. 그렇죠. 낮은 전체 상속 재산을 가지고 하면은 세율이, 최고 세율이 나가버리고 누진이 돼버리고. 예, 예. 적은 재산을 지분별로 나눠버리면 적게 되니까. 당연히 상속인들, 상속세 내는 입장에서는
후자를 택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처음에 유산 세제 방식을 그런 식으로 전자의 방식으로 택해 가지고 아 이거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바꿨다고요. 지분별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걸로.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거 벗겨 놓고도 그건 안 그거는 안 바꿔 버린 거죠. 왜? 너무 안 돼요. 강제한테 이로우니까. 그러니까 한번 법을 바꾸면은 스스로 국가는 스스로 법 안 바꿔요. 그런 면에서 상속세가 폐지되기가 어렵다. 이건. 그러면 폐지도 안 되고 이제 빠져나갈 뭐 빠져나간다는 표현이 우습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상속세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효과는 있나요? 어떤 세금을? 그거는 분명히 있죠. 세법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 10년치 거를 보니까 예. 그 10년치 이내에서 증여한 거는 다 상속 재산으로 가산시켜 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할 때 할 수 있으면 미리미리 해라. 그러면 그거는 상속 재산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현금 있잖아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100%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할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출처 불명 재산이다 해 가지고 아버지가 최근 2, 3년 사이에 뭐를 얼마를 썼는지 그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모르게 되면 내가 신고하는데 참 애를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가산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상속인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비상속인들이 자기가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주죠. 왜? 죽을 때까지 내가 꽉 쥐고 있어야 애들이 함부로 나를 무시를 안 한다. 그리고 재산이 없으면 병들면 누가 찾아오냐 이거예요. 재산이 있어도 찾아올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쉽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뭐 이제 사람들한테 첩한테 이렇게 가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속세를 보면은 참 인생이 보인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는 돈이 당연히 있고 돈이 없으면 큰일 나죠.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귀중한 거지만은 이제 상속세 내야 될 시점에 오면은 참 너무 허망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성인들이 미리 알고 참 허망하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런데 상속세에는 참 모든 인생이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